이번에 오가본에서 수분 로션과 보습크림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준이 물놀이를 시키고 로션이랑 크림을 발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욕조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꿀벌 온도계로 물 온도를 맞춰줍니다. 다음엔 아기 목튜브에 바람을 넣어줍니다. 난 이제 가야 되거든. 준비를 끝내고 한가롭게 누워있는 하준이를 들어서 물속으로 퐁당 넣어줍니다. 하준아. 어디가? 하준아, 옆으로 돌아. 얼굴을 보여줘. 이리 와, 우리 아들. 얼굴 보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엄마가 여기다가 수건을 깔고 놀아줘야겠다. 아이고, 베드. 이리 오세요. 쭉쭉 끌려가는 거 봐. 다시 저리 가보세요. 이리 와세요. 이리 와세요. 야, 둥둥 떠다니는 게 누구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 다리 봐. 오가본 씨앗품은 수분 로션. 100% 자연유래 성분 유기농 수분 로션이에요. 순한 유기농 호호바 씨앗 오일이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서 얇고 연약한 아기 피부를 순하고 촉촉하게 보호합니다. 순한 올리브 스쿠알란이 수분을 공급하여 민감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데요. 아이들 로션 고를 때 성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향도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은하고 포근한 향으로 향이 정말 좋았고 끈적거리지 않고 흡수가 빨라서 특히 좋았어요. 수분 로션 등도 꼼꼼히 발라주고 매끈하이. 마지막으로 다리도 발라줍니다. 얼굴 촉촉해진 거 보이시나요? 겉촉 속촉 뽀송뽀송해진 아기 피부. 다음은 오가본 씨앗품은 보습크림이에요. 100% 자연유래 성분 유기농 보습크림으로 유기농 아보카도 오일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촉촉하게 아기 피부를 지켜줍니다. 유기농 카렌듈라 추출물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어서 민감한 아기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보습크림도 아끼지 않고 듬뿍 짜서 등이랑 다리부터 이렇게 슥슥 발라주고 배랑 얼굴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